대구 형제아이가 자 오늘은 비주얼로 끝내겠습니다. 여기 영상 한번 보면 궁금해서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자갈 위에서 굽는 삼겹살 맛집인데요. 캬 이 비주얼 봐라. 옛날에는 계곡에서 돌에 많이 구워 먹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돌에 굽는다니 위생 걱정과 열을 받은 돌이 튀기지 않을까 하는 안정성의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그 불안감 사전에 차단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일반 자갈이 아닌 옥자갈을 사용하고 있고 옥자갈은 일반 자갈과 달리 불에 달구어도 깨지거나 튀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해서 자갈은 매일 자갈 전용 세척기를 이용해서 세척을 한다고 하니까 위생 걱정은 집에 어떤 고이 모셔두고 오세요. 이곳 메뉴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성비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딱 봐도 질 좋은 고기인 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저희는 비빔면 세트로 삼겹살 400g을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초벌을 해서 나오는데 요렇게 삼겹살의 껍데기가 따로 잘려서 나옵니다. 껍데기 자체도 매력이 있고 삼겹살 역시 껍데기를 떼어내서 한층 부드러운 삼겹살 맛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붙어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얘는 부드러운데 딱딱해져요. 그래서 별도로 해서 따로 이렇게 굽는 거예요. 먼저 고기를 굽기 전에 온도 체크하고 온도 체크 이렇게 하시면 손가락 없어집니다. 먼저 비계로 자갈의 기름을 쓱쓱 이렇게 칠해주시고 한번 구워볼라 했는데 여기는 사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다 직접 구워주십니다. 숙련된 조교의 모습으로 차자작 차자작 구워주시는데 아우 너무 편했습니다. 아 이 오와 열이 아 너무 깔끔했어. 아 참고로 돌구이라 해서 굽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갈 아래 숯이 깔려있고 25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금방 굽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요 껍데기는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소금이나 요 소스에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술안주로도 제격입니다. 그거예요. 아까 생각하면 그거예요. 밖에 너무 좋아요 식감이. 식감, 이 말대로 식감 진짜 미쳤고 살짝 돼지 그 꼬릿꼬릿한 향이 있거든. 스멀 나는데 너무 좋은데? 딱 좋아. 삼겹살 맛은 기존 삼겹살들과는 뭔가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돌향 같은 것이 삼겹살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숯불에 구우면 숯향이 배듯이 돌향이 배는 그런 느낌인데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삼겹살 향에 익숙하신 분들은 살짝 다른 향에 당황하실 수도 있겠네요. 몸에 딱 찍어가지고 그 특유의 돌향 같은 게 삼겹살에 배는데 이게 나쁜 향이 아니고 뭔가 색다른 삼겹살을 먹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안에 육즙이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거의 빠진 육즙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육즙이 가득 담겨 있는 질 좋은 돼지고기가 맞고요. 육즙이 안에 보존이 그냥 어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8% 정도. 야, 2%는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참고로 갈치 속젓도 나오는데 이것도 푹 찍어 먹으면 속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고기를 다 익힌 후 불을 줄이면 은은한 온도의 자갈에서 오랫동안 놔둬도 고기가 타지 않고 수분이 덜 뺏겨서 따뜻하고 촉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즉 술 마시면서 드시는 분들에겐 이게 최고의 장점이라 할 수 있죠. 한잔하고 10분 있다가 드셔도 고기가 안 탑니다. 아 한잔하고 10분 있다가 안주를 먹나요? 삼겹살 역시 소금에 찍어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며 충분히 즐기신 후에 비빔면에 싸서 먹으면 아 별미입니다. 알죠? 비빔면 앤 삼겹살. 아 그 완전 최고의 조합이지. 살짝 매콤한데 사장님이 그 팔도 비빔면 비빔장을 쓰는 게 아니라 소스를 만들어서 넣는데 그런 차이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비빔면보다는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맛이 있네요. 내가 왜 카메라 보고 얘기하지? 여기 보고 얘기했지? 그 특제 소스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 이제 제가 하는 차례죠. 특제 소스 이외에도 볶음 통깨가 들어가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건강을 위해 이렇게 쌈채소 곁들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추가로 새우와 목살도 즐기고 왔습니다. 목살의 경우 큐브 목살로 터벅터벅하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아, 요것도 뭐 완전 괜찮았어요. 그래도 뭐 삼겹살이 가장 괜찮아요. 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지만 금방 단골들로 가득 찰 가게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갈 세척 작업을 영업 중간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 손님 받는 테이블 횟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돌삼겹 즐기려면 일찍 가는 게 좋겠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다? 그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사장님이 군인 출신이라서 위생과 정직에 있어서는 일절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니 믿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낮고 있어요.